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의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신인규 뉴욕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에 전 세계인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증시가 급등한 만큼 그만큼 환호 랠리가 일어난 것 같은데 핵심적인 부분들 짚어주시죠.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큰 틀에서는 시장이 예상에 벗어나지 않는 발언을 했는데요.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점과 최종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모두 언급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긴축 속도 조절과 관련한 부분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연설 후반부에 나왔던 경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한 것이 오늘 시장의 환호를 이끌어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한 것 가운데 하나는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폭이 0.7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가 거의 확실해졌다는 점입니다. 파월 의장이 이때부터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말을 오늘 꺼냈고요. 이 부분을 시장이 아주 모르지는 않았지만 12월 금리에 대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는 12월 기준금리가 75bp 인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확률이 그래도 33% 넘게 있었다는 점을 같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또 하나 시장의 오늘 긍정적인 심리를 더한 부분은 이 시점으로 살펴봤을 때 시장의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높은 가운데서도 연준은 여전히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오늘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던 이 브루킹스 연구소의 허치슨 센터 설립자이자 오늘 연설에 앞서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소개하기도 했던 글렌 허친스 실버레이크 파트너스 공동 설립자는 파월 의장의 오늘 발언에 대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긍정론을 시장에 전달한 점이 오늘 발언에서 상당히 흥미로웠던 부분이라고 짚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파월 의장은 고용 부분에서 실업률이 조금 높아지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침체로 향하지 않는 지점이 있다는 게 오늘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당초 월가에서는 제롬 파월이 매파적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이 높았는데요. 예상보다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았음을 보여줬던 지난 소비자 물가지수 CPI 데이터가 나온 이후에 미국의 이 금융 여건이 좀 완화되는 것을 연준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 금리 수준이 예상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이런 해석들이 조금 많았었는데 막상 오늘 발언에서는 최종 금리 수준과 관련한 힌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9월에 내놨던 이 연준의 FOMC 경제 전망 요약 전망치보다는 조금 높을 수 있다라는 발언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연준은 내년 말 기준금리 중위값을 연 4.6% 정도로 내다봤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